무조건 가. 같이 안 가면 나 진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. 아, 제가 영주야, 이제 출근해? 어. 아, 근데 어제 지갑은 찾았어? 어? 어, 찾았어. 블라우스는 입어보고? 어때? 잘 맞아? 응, 아주 마음에 들어. 다행이다. 어, 늦었다. 어서 학교 가. 그래, 언니도 수고해. 나오셨어요? 나 좀 보자. 잠깐 앉아봐. 네. 전에 부모님이 개성분이라고 했지? 네.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? 김형자 만자 되세요. 김형만. 갑자기 아버지 성함은 왜 물으세요?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. 혹시 들어보셨어요? 아니야.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구나. 네. 아버지가 피난길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누가 그래? 어머니께서요. 다른 얘기는 없고?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고 하셨어요. 그만 나가서 일 봐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공장을 그만두다뇨? 사정이 좀 생겼어요. 무슨 사정이요? 어제까지 아무 말 없었잖아요. 갑자기 왜요? 집안 사정이라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. 그럼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? 아니요.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했어요.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. 도저히 갑자기 그만둔단 말은 못하겠더라고요. 잘했어요. 은희 씨,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요. 출장 갔다가 내일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.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사이 정식으로 말씀드려요. 아무 걱정 말아요. 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알았죠? 아우, 아리야. 아, 이 인간 대체 어디 간 거니? 오기만 해봐. 아직 그냥 사정 내 다 잃어버려야 된다, 이제. 아, 빨리빨리 안 하고 뭐해? 내가 복장에 지금 유효하라고 몇 번을 말해요? 아, 이 옷이 어때서? 어? 야, 요 주름 좀 봐라, 요. 그냥 각이 딱 잡힌 게. 이거 몇 번씩 접으면 다 없어질 거를. 아이고, 그 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예요? 당장 옷도 갈아입고 와요. 안 그러면은 내가 사장님한테 보고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, 내가. 자, 사장님! 어이구, 무서워라. 어, 그러면 안 되지. 예, 아무래도 안 되겠네. 자, 나 지금 갑니다. 예? 저 진짜 보고해요. 예? 자, 보고해라, 이 자식아. 예? 이 몸은 오늘부로 영업부장으로 복귀했으니까. 예? 진짜요? 아, 내가 없으니까 사무실에 안 돌아가니 별 수 있나? 어? 성재가 그깟 서울 출장으로 외박을 하지 않나?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자리가 있는 법이야. 어? 너는 여기, 나는 저기. 알았냐?